네, 안녕하세요. 저 민정학교의 소셜 서비스 매니저 고재환입니다. 저희 민정학교에서는 작년 2017년 가을부터 시민권 강좌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사정상 그걸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제부터 제가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시민권 신청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왜 하는지, 그리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을 해서 이 칠판에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이 칠판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가 Obtaining Citizenship for Children Born Abroad. 이거 뭐냐면요, 시민권자는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시민권자이면 해외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게 영주권자는 차이고요. 두 번째로는 You may sponsor relatives. 이거 뭐냐면, 이제 직계가족을 시민권자는 쉽게 초청을 할 수가 있죠. 영주권자는 제한적이죠. 영주권자는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또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 요게 국한돼 있어요. 하지만 시민권자는 그 외에도 부모, 형제자매, 결혼한 자녀까지 초청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트래블 이지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행이 훨씬 쉽고 자유롭다는 거죠. 영주권자보다. 잘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는 대외여행을 한 번에 6개월 이상이 가능하지 않죠. 6개월 이상 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가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아무리 길게 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행의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Voting Rights. 이거는 투표권이죠. 투표권은 이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데요. 영주권자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선거를 참여할 수 없죠. 근데 시민권자는 이걸 참여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건 큰 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나중에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Becoming eligible for federal job. 영주권자는 연방정부의 job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민권자는 연방정부의 job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요즘에 새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디폴테이션이죠. 시민권자는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영주권자는 다른 거죠. 특히 요즘에 들어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음주운전,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에 걸려서도 자칫 추방당할 수 있기도 해요. 물론 시민권자라고 추방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당할 수 있냐면, 시민권을 받았지만,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당시의 서류가 위조됐거나, 거짓이 밝혀지면 추방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민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약 30만 명 정도의 생체 정보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그걸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영주권 받을 당시에 그것이 이제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추방을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로 추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dual 이제 citizenship. 이건 이중 국적이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을 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한국도 지금 하긴 해요. 단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이중 국적을 허용을 하죠. 이중 국적을 받게 되면 한국 여권, 미국 여권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의료보험 혜택도 양 국가에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따시고 이중 국적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권에 인터뷰를 갈때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인터뷰를 하실 때는요, 인터뷰 가실 때는 이제 첫째 복장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반바지를 입는다든가 슬리퍼를 신는다든가 하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무슨 넥타이를 메고 양복 입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 이민국 직원이 그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장에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그 여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주권자는 그 SSI, 여러분들이 웰페어라고 생각하시는, 웰페어는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가 SSI죠. SSI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1999년, 1996년 8월부터 그렇게 됐죠. 그 이전에 영주권자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영주권자는 SSI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달라요. 근데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하튼 시민권자만이 SSI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시민권은 이제 제가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시민권은 이제 시험이 보통 시험, 인터뷰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시민권 시험 인터뷰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가 이제 베이직 잉글리시고요. 이거 기본적인 영어를 하냐 안 하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시민권 신청 양식, N400인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죠. 그럼 나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베이직 잉글리시를 테스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라이딩 테스트가 있어요. 라이딩 테스트는 이제 쓰기, 한국말로 받아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민국 직원이 어떤 문장을 말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미 그 예제가 있어요. 단어가 주어진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 사람이 조합을 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서 읽으면 나는 이제 그걸 받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 대문자라 꼭 써야 될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라든가 또 요일이라든가 월이라든가 또 할라데이 같은 거는 반드시 앞에를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문자로 써야 되고 대문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 혹은 물음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면 그것도 틀리는 겁니다. 그것만 유의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리딩 테스트는 문장을 3개를 줍니다. 그것도 미리 알려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세 문장을 주는데 그중에 한 문장만 정확히 읽으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죠. 마지막으로 시빅 앤 히스토리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100문제예요.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나오고, 그중에서 6개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패스를 하게 되면 2달, 내지 3달, 빠르게는 보름 내로 임금에서 편지가 와요. 세레모니를 하라고, 선서식. 가서 선서식을 하시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인터뷰 때 이제 불합격 떨어지게 되면, 재시험이 가능해요. 한 번까지. 한 번까지는 이제 떨어지고 나면 두세 달 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재시험을 보면 돼요. 그때 만약에 네 분야에서 세 분야는 붙었는데 한 분야가 떨어졌다. 그럼 그 분야만 다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직 잉글리시가 안 됐어. 그러면 베이직 잉글리시 테스트만 합니다. 나머지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번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프로세싱을 다시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도 다시 내야 되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내가 인터뷰에 갈수 없다든가 또는 지문을 찍으러 갈수 없다든가 했을 경우는 연기가 가능하고요. 통보를 해서요. 근데 만약에 인터뷰 때못 갔어요. 못 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까지도 아무런 통보를 안 해주면 그거는 자동 취소됩니다. 하지만 1년 이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께 전화하셔서 제 인터뷰를 아 선서식을 다시 받을 수가 일정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문 찍는 날짜는요, 꼭그 날짜에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전에 가셔도 되니까, 그건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서식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민권 증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시민권 증서를 주거든요. 그럼 받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여권을 만드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소셜 오피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여권은 그 선서식 하는 그날 거기 자원봉사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면 돼요. 저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요. 물론 유권자 등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가능도 하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시민권, 여권 신청에 있어서 여권 신청할 때 미국 여권국에다가 시민권 증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왕왕 분실되는 게꽤 많아요. 물론 돌아오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내는 과정에서도 분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면은 그나마도 보내는 과정에서 분실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시민권, 좀 이따가 이제 N400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이 뭔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가장 먼저 다섯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크리미널 레코드를 체크하죠. 지금 여러분 다잘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범법 기록이죠. 이 범법 기록을 아주 면밀히 체크업을 해요. 여기에는 그 미국 FBI한테 의뢰를 하고 또 하나는 한국 법무부에 의뢰해 가지고 여러분의 범법 기록을 다 조사를 하는데요. 이 제가 실제로 시민권 그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아주 작은 범법 기록이라도, 폴트 디스포지션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죠? 법정에 출퇴한 기록이 있으면, 그 법원에 가셔서 그 재판 기록을 가져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가져오시면, 기록이 오래되고, 그게 경미한 것 같으면은, 노 레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노 레코드 또는 케이스 디스트로이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은 그래요. 나는 이게 노 레코드 나오고 케이스도 없어졌다. 그런데 이걸 꼭 밝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없어졌더라도 그건 표면상 없어진 거예요. 원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그 기록 자체를 이민국 직원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다만, 왜, 어디서, 그 다음에 언제 그 기록을 쓰시고, 결과에다가 노 레코드 또는 케이스 디스트로이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시면 거짓 진술이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 하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어쨌든 크리미널 레코드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그 법원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해야 됩니다. A 파일인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영주권 서류예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가 A 파일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신정부, 지금 정부 말고 예전 정부에서는 이걸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심사를 안 했어요. 근데 신정부 들어오면서,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취업이민? 취업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정당한 취업인지 또는 위장 취업인지 제대로 그 회사에서 본인이 스폰서해준 본인을 스폰서해준 그 회사에서 정당하게 6개월 이상 일을 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류가 위조된 게 없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자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그분들도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이게 위장결혼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중에라도 시민권 신청하실 때 이제 만약에 민주학교 의뢰하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영주권을 받을 당시의 내용을 상세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이분이 시민권을 신청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권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미심쩍은 부분이 밝혀지면 이민국에서 다시 그걸 소명하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고 곧바로 추방재판에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E파일입니다. E파일은 이거는 이제 세금관계 서류죠. 여기에는 페더럴 텍스, 프랜차이즈 텍스, 로컬 텍스가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세금을 보고를 안 했거나 또는 세금의 국세청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돈을 안 낸 게 빚이 있다든가 하면은 시민권 신청이 안 됩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불의 빚이 있다 국세청에 그러면 딜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못 갚으면 물론 다 갚으면 더 좋겠지만 한 번에 못 갚으면 딜을 해서 그걸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CPA랑 상의하셔가지고 그걸 분할 납부한다 하는 거를 증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딜을 한 편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 그러면 신청이 불가능하죠. 그게 텍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밀리터리 서비스. 이거는 이제 미국 군대에서 봉사를 한 적, 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페더럴 임플로이먼트,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자는 연방 정부에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시민권 신청을 할 당시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권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N400이잖아요. N400의 신청 양식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그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요령과 그리고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직 잉글리시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양식을 앞에 놓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양식을 옆에 갖고 계시다고 하는 전제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파트 2에 보면은 이제 이름 묻는 란이 있어요. 이름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이름은 반드시 이제 물어봐요. What is your current legal na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기서 이 legal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권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여권에 있는 이름이 illegal name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 아, 이 legal name을 쓰실 때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last name이 김이고요. 이름이 미자다. 이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미들네임이 없어요. 이거는 이민국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미들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자 이렇게 여권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럴 때 미자를 띄어서 그냥 first name에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물론 김은 똑같고요. 이걸 붙여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거를 미하고 대시하고 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미하고 제이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 여권에는 김미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리갈 네임이잖아요. 리갈 네임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영주권 받고 났더니 소셜카드 날라왔어요. 거길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김, 퍼스트 네임을 미하고 대시하고 자로 했어요. 소셜카드에 이렇게 써있는 거 왕왕 있어요. 그러면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거 써주셔야 돼요. 김, 대시, 자. 이것도 다른 이름을 보는 거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요. 내가 운전면허증 만들러 가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엔 또 미자가 붙여 있어요. 여권에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른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 있다 했을 때 거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주권을 이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들은 미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이민국 직원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영주권 날라온 거 보면 김, 미, 그리고 제 이렇게 약자를 자 A를 빼고 J만 써서 영주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럴 경우는 이 J를 미들네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른 네임 아 그 2번에 보면 이 your name exactly as it appears on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그러니까 당신의 영주권에 있는 이름을 정확히 여기에 기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영주권에 있는 그대로 김미 써주시고 제이는 미들네임을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그 요거 리갈 네임을 물어보고 나면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아,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제가 또 제가 빼뜨린 게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이신 경우에 그 남편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왕왕이 많죠. 그럼 본인이 요거 안 했는데도 남편과 같이 이민 와서 그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민국 임의로 남편성을 영주권에 기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도 그러면 그 다른 이름으로 간주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그 모든 그런 그 리갈네임이 여권에 있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들은 다 리갈네임 다른 이름에서 다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요. 예, 당신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바꾸시고 싶으면은 바꾸겠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름을 바꾸시게 될 경우에는 이 시민권 진행하는 거 시민권 그 프로세싱 과정이 약간 늦춰져요. 한 2, 3개월 정도 늦춰져요. 왜냐하면 그 이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판사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판사가 승인을 해야만 이름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름을 바꾸게 될 경우는 약간 프로세싱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영주권자가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요거 딱한 번이에요. 시민권 서류 할 때. 나머지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만 이름 변경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영주권자고 자기 미성년자 자녀도 영주권자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무라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하는 시점에서 그 미성년자 자녀가 아직까지 18세가 넘지 않았다면 그 미성년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돼 있어요. 별도의 시민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곧바로 여권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여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 아들을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 아들도 시민권 증서를 받을 방법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건 N600이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그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요. 증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N600에는 이름 바꿀 수 있는 그런 란이 없어요. 이 N400처럼. 그래서 그 자녀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 가야 돼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년월일 꼭 물어보고요. 생년월일을 답하실 때요, 기수소수 뭐 그런 말을 쓰는데 제가 어느 게 기수고 어느 게 소수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생일이 그 3월 1일이다 그러면은 March 1st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March 1이 아닙니다. 생일을 말할 때 말치 퍼스트, 말치 세컨드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고 물어요. 태어난 국가를 묻고 또 지금 현재 당신의 국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태어난 국가에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 저희 한국 전쟁 나기 전에 북한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피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호적이 많이 소실되고 그랬죠. 그래서 호적을 다시 만들고 막 그랬을 게 아마 가호적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호적에 보면 지금은 호적 등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없죠.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은 뭐 가족관계증명으로 대체가 되죠. 그 호적 등본에 보면 원적이 나와 본적이 나와요. 그래서 본적을 이제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이제 피 나온 사람들. 그럼 원적에 보면은 그 본인의 원래 그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실제로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북한이면 북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고 노스 코리아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잘 그것도 헷갈린다 할 경우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영주권에 보면 여기 써 있어요. 본인의 자기 출생한 나라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적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 답하시면 되는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12, 13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시민권 신청할 때 이제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디컬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멘탈리, 피지컬리 큰 장애가 있어서 내가 시민권을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웨이버를 해줘요. 그래서 그분들은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건 소견서는 임의로 된 소견서가 아니고요. N648이라는 임의국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을 의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양식에다가 의사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본인 사인도 하고 해서 이거를 시민권 신청할 때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돼요.
만에 하나 이것이 시민권 신청할 당시 첨부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인터뷰 때 가져가셔도 돼요. 되는데 반드시 인터뷰 하실 때는 자기의 보호자와 같이 동반이 해야 됩니다. 네. 동반을 해서 이민구 직원 앞에서 내가 시민권 인터뷰를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네, 그러면 웨이버를 받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나중에 선서를 하게 되면 하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속해지는 게 치매, 또 자폐, 또 기억력 상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웨이버가 있냐면요. 영어에 자신이 영어가 이렇게 잘 못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그 웨이버를 주죠. 근데 그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못하면서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50세가 넘으셨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미국에 들어온 지 20년이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으면 또는 나이가 55세가 넘었고 영주권 받은 지 15년이 지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시민권 신청서 들어갈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터뷰 기준이 아니에요. 넘으신 분들은 영어로 시험을 면제해줘요. 즉,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통역을 데려와서, 이민국 직원은 영어로 말하고, 통역해주시는 분이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내가 한국어로 말하고, 다시 그분이 영어로 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역관을 데려가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직계가 조금 피하시고요. 아들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뭐 이런 건 피하시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면 돼요. 통역관을 모시고 가서 인터뷰에 응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여기에는 뭐가 빠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기 테스트하고 읽기 테스트도 자연히 면제가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 예. 그다음에 밑에 제가 써놨어요. 60이 20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분들에 비해서 65세가 넘었고 영주권 받은 20년인 분은 영어 시험을 면제 받을 뿐더러 한 가지 특혜를 더 줘요. 그럼 뭐냐면은 Civic and History 테스트가 100문제거든요. 그중에서 10개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20문제만 공부하면 돼요. 20문제 중에서 10개가 나오고 그중에서 6개를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특혜 하나를 더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파트 5에 보면은 이제 그 주소를 이제 쓰게 돼 있는데요. 이 주소도 꼭 물어보죠. 자기의 그현 주소를 물어봅니다. 현재 어디 살고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어떤, 이제 인터뷰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주소를 말하고 여기 아직도 사냐? 이렇게 질문하는 인터뷰 직원도 있고 또 어떤 직원은 그냥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직원도 있어요. 제가 순서를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러 가게 되면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인터뷰할 직원이 나와서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방까지. 그럼 복도를 따라서 가면서 이민국 직원이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간단한 인사를 해요. How are you라든가 뭐 이런 인사를 하죠. 하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떠냐, 교통이 어떠냐, 어떻게 왔냐, 차 어디다 파킹했냐, 당신 여기 뭐 하러 왔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질문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요. 다시 주소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주소를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주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양식에 최근 5년 동안 거주했던 주소를 다 쓰셔야 돼요.
지금 사는 거주지가 아직 5년이 안 됐다면 그전 거주지도 써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또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써주셔야 돼요. 하여튼 5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거주 기록을 다 써주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 사는 모든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사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단, 비이민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제외죠. 예를 들면, 관광비자라든가. 비이민비자는 상관이 없고요. 영주권자라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사할 때마다 이민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AL11이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돼요.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또그 인터넷도 가능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직 제가 이민국 그 시민권 인터뷰 하면서 이사를 몇번 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당신이 이거 왜안 했어? 이런 질문을 했다는 소리는 듣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영주권자가 영주권 리뉴얼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안 했다고 리젝된 사례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주소는 꼭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전주소까지는 물어보질 않아요. 갔는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사는 집이 얼마 안 됐어요. 뭐 1년밖에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전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주소가 꽤 오래됐으면 물어보진 않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권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가 거주하는 스테이트에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패닉이냐 아니냐 그런 이제 파트 7에 그런 질문을 하죠. 히스패닉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스를 물어보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에이시안이냐 이런 거다 물으면 거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키와 몸무게, 눈동자 색깔, 그다음 머리 색깔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있는 걸 기재하시면 돼요. 사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요즘에 물어보는 게 생겼더라고요. 키도 물어보고 몸무게도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안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키도 물어보고 몸무게도 물어보고요. 네, 그걸 준비하시고요. 근데 파트 8 가면 이제 그 직장 관계를 물어봅니다. 직장과 학교, 최근 5년치에 자기 직장, 그다음에 자기 그 학교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이제 써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최근 직장 순서대로 쓰는데요. 만약에 일을 안한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것도 써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 일을 안 했다고. 근데 이게 3개월이 안 됐으면 그건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 일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3개월이 지났으면 넘으면 그거는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민국 시험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고용주가 누구냐? 당신 어디서 일하냐? 그리고 당신 지금 뭐죠? 하는 일이 뭐냐? 직위가 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기 다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쓰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일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면 EDD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민국 직원이 당신 그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족이 나를 도와줬다든가 그런 걸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9에 가면 이제 여행 기록이 나오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20페이지로 늘었는데 몇년 전에 이게 10페이지였어요. 10페이지였는데 지금 20페이지가 됐는데
여행 기록을 묻는 거에서 예전에는 이거는 영주권 받은 이후에 본인의 여행 기록을 다 기재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굉장히 몇 페이지씩 되는 분 계셨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최근 5년 동안의 여행 기록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최근에 여행 기록을 쓰는데요. 물론 여기 다 그냥 그대로 인데 쓰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당신이 그 6개월 이상 한 번에 6개월 이상 여행을 계속 해외에 머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 예스로 하게 돼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 말씀드렸죠.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실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세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걸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사실 좀 봐줘요. 물론 공항에서 공항에 들어올 때좀 귀찮은 건 있겠죠. 물어보고 이제 왜 늦었냐 물어보고 있겠지만 어쨌든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좀 봐주긴 해요. 근데 1년 넘으면 안 돼요, 그 무조건. 1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1년 이상 체류하고 들어온 날짜 기준으로 다시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년은 아니고요. 5년째 되는 해예요. 또 다시 말하면 그건 4년 1일 만에 다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개월을 넘겼어요. 근데 아직 1년은 안 됐어요. 그 사이에 돌았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거를 내가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한국에 나갔는데 6개월 넘었어요. 갑자기 아팠어요. 못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병원 기록을 첨부하시고요. 어머니가 아파서 내가 어머니 병관을 하라고 늦었어요. 그래도 그걸 첨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다 그것만 첨부하는 건 아니고요. 이럴 때또 하나 첨부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비록 그 기간을 넘겼지만 나의 원래 거주지는 아직 미국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몰게이지 페이먼이 계속 나갔다든가 유틸리티 빌이 계속 나갔다든가 은행에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든가 하는 거를 첨부해 주면 돼요. 그걸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민국 직원한테. 그러니까 6개월 넘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걸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실 때 내가 이제 처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국도 들르고 일본도 들르고 뭐 저기 중국도 들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건 세 번의 여행이 아니고 원 트립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에 나간 날짜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들어온 날짜를 써주시고 거기다 어느 나라 갔다 왔냐 란에다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그럼 난 멕시코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24시간 이상 체류한 걸 말합니다. 당일로 갔다 온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멕시코에 갔다 왔어요. 차로. 비행기 안 탔어요. 차로 갔다 왔어요. 기록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비행기 여행하면 입국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멕시코를 낚시를 좋아하니까 멕시코를 많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게 언제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있죠. 네, 그것도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날짜 기억을 사실 못하죠. 그러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6월 21일부터 그다음에 뭐 12월 뭐 10일까지 17년 이때 멕시코를 들락날락 했어요. 많이 몇 번인지 몰라요. 잘몇 번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대충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멕시코 이제 갔다 나온 날짜 멕시코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보통 잘 모르는 게 날짜를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써줘요. EST라고 써주면 이게 에스티메이트죠. 추정이에요. 추정. 정확히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더 써주면 좋게 더 추가로 써준다면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더 좋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내가 비록 차로 왔다 갔다 하는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여행 기록도 꼭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대체로 물어볼 때 마지막 여행을 물어봅니다. 마지막 여행. 그러니까 당신 마지막 여행을 가서 언제 미국에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마지막 여행을 여기서 언제 나갔습니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체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또 하나는 어느 나라를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가 라스트 트립에 마지막 여행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언제 나가서 언제 돌아왔고 얼마 동안 있었고 무엇 때문에 있었고 이 양식에는 무엇 때문에는 쓰는 난이 없어요. 단지 어느 나라 언제만 쓰게 돼 있죠. 그렇지만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갔다 왔냐 하는 질문을 그것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파트 10에 갈게요. 여기 보면 이제 결혼 유무, 결혼 상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싱글이냐, 결혼했냐, 메리트, 디볼스드, 위도우드, 세퍼레이티드, 메리지 애뉴얼드 이걸 물어보거든요. 뭐 싱글이냐 결혼했냐 이혼했냐 위도우드 사망했냐 배우자 사망했냐 이건 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세퍼레이트하고 메리지 애뉴얼드거든. 세퍼레이티드는 실제로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행방불명 됐어요. 몇십 년 됐대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더라도 그건 세퍼레이트 아닙니다. 그거는 결혼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자 주소 쓰는 난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런 걸 써주면 돼요. 하지만 일단 여기는 결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퍼레이시라는 거는 법적인 세퍼레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별거, 당신들 별거 해! 하는 판결문이 있을 때만 세퍼레이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메리지 애뉴얼드는 뭐 결혼 취소죠. 결혼은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혼이 아닌 이 결혼은 무효야! 하는 걸 법원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번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본인이 몇번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배우자가 몇번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도 여러 번 봤어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배우자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럴 경우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입니다. 두 번이에요. 그래서 현 배우자 이름도 그 사람이고 전 배우자 이름도 그 사람이 돼요. 여기 보면 현 배우자 이름, 전 배우자 이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번이고 현 배우자 이름과 전 배우자 이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전 배우자 아니 저기 뭐야 여기도 보면 이제 배우자 이름 쓰고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냐 하는 묻는 난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본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 정보 쓰는 난이 있어요. 아, 그 배우자 정보에는 이제 언제 결혼했고 이제 만약에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언제 이혼했고 그리고 그런 걸다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의 그 국적도 다 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정보가 있어요. 자녀 정보 쓰는데 이 자녀 정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낳은 친자식, 입양한 아이, 또 뭐죠 그 의붓 아이, 스텝차일드죠. 의붓 아이, 그다음 심지어 사망한 아기의 이름까지도 여기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아이 순서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민국 직원이 아이가 몇 명이냐, 보통상 당신 아이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의 나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아이의 생년월일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 아이의 신분이 뭐냐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의 생년월일까지도 다 외워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정직성 그런 거, 범법 기록이나 정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아까 제가 예전에 양식은 1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20페이지로 늘렸거든요. 그게 대부분 이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보면 Have you ever claimed to be a US citizen? 이런 질문이 있어요. 괄호 열고 in writing or any other way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서류상으로든가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시민권 행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럼 yes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Have you ever registered to vote in any federal state or local election in the United States. 그 밑에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유권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은 거고요. 그 밑에는 당신이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제가 얼마 전에도 접했고 몇년 전에도 접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영주권자 이외에는 유권자 등록을 해서도 안 되고 투표를 해서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어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번에 시민권 시험을 하려고 한대요. 하는데 보니까 양식을 보니까 그런 아까 말한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항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했대요. 유권자 등록을. 그래서 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학교에 그 유권자 등록을 하라는 이제 뭐죠? 캠페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했나 봐요. 저희 민주학교에서도 그걸 하거든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냥 하라니까 했대요. 그거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학생은 여기 투표는 하지 않았답니다. 천만다행이죠. 투표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유권자 등록을 취소를 했고,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그냥 예스 하면 돼요.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냐 예스 하고, 그 다음에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노 하면 되죠. 근데 그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걸 예스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이유를 편지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했지만 실수로 했고 지금은 다 취소되고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돼요.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는 실제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아들이 유권자 등록도 했고 투표도 했답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게 얼마 전에서도 저도 뉴스에 접했는데요. 어느 주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주에서 발각됐잖아, 이게. 시민권자가 아닌데 투표한 게 발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 선거관리부에다 자료를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자료 넘겨라! 해서 그걸 다 뒤집어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접한 거는 얼마 전에 한번 딱 케이스가 있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4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나라에서 외국에서 귀족 칭호라든가 왕족 칭호라든가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평등주의잖아요. 어떤 이거 뭐죠? 이렇게 왕족이 없죠.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백작도 있고 뭐 남작도 있고 뭐 그러죠. 그리고 여기 아랍 쪽에 가면은 왕족도 있고요. 네,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만은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직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뒤에 나와요. 이게 만약 예스라면 바로 그 밑에 나오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포기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은 이제 그 뭐라는 질문이냐 있냐면 Have you ever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been confined to mental institution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legally incompetent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무능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무능력.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이런 말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더라고요. 금치산자. 금치산자는 어떤 거죠? 이거 선거 받으면 투표권이 없고요. 그다음에 피선거권도 없죠. 그런데가 출마할 수도 없고 투표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멘탈 인스티튜션은 어떤 정신병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원한 적이 있냐 하는 걸 질문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예전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질문이 다 예스 노잖아요. 예스냐 노만 답하면 돼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끝나질 않고 당신 예를 들면 인컴피턴트가 무슨 뜻이냐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마 체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두 케이스를 들었는데요. 한 케이스는 이겁니다. 요 뒤에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커뮤니스트 파티가 있어요. 공산주의자 집단 이런 거기에 가담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걸 물어봤대요. 공산주의 집단, 커뮤니스트 파티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 뜻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걸 물으니까 머릿속은 알지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걸 답을 못하잖아요. 좀 당황했죠, 이 사람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기지를 발휘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차이나, 러시아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본인이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민 그중에 알았다고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뜻을 알고 노를 했구나.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이민국 쪽에서. 근데 기질이 발휘한 거예요. 또한 케이스는,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나와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당신이 남을 살해하려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남을 해치려고 한 적이 있냐, 살해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킬링이란 단어가 나와요. 킬링이 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킬링을 물어보냐고. 혹시 저한테 농담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시민권 강좌할 때 하는 날 오셨어요, 그분이. 제가 그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처음에 안 믿었어요. 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킬링을 물어보냐. 아까처럼 커뮤니스트 파티 물어보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킬링을 물어보는 건 이해가 좀안 됐어요. 근데 사실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얘기를 못 했대요. 막상 킬링이라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Cause of death. 그러니까 사망을 유발한다. 그 말이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민국 직원이 물어보는 게 여기 yes, no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여기서 예전에는 예순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 뜻을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6번에 가겠습니다. 파트 12, 6번에는 Do you owe any overdue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이렇게 질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민구에서 여러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면 이민구에서 체크하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E-File.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당신 텍스에 빚이 있냐? Overdue. 돈 안 낸 게 있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yes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되는 경우는 있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걸 지금 갚아나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당신 텍스 보고 안 한 적이 있냐? 하는 질문이세요.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정당한 수입이 있었는데 텍스 보고 안 했어. 그 시민권 신청이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얼마 미만은 텍스 보고를 안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기준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당한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었는데 세금을 안 했으면 시민권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원히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는 지금이라도 벌금을 내고 텍스북을 하시면 돼요. CPA랑 상의하셔서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 그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가면은 당신이 어떤 그 클럽이라든가 그 어떤 그룹이라든가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가입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 사찰, 성당도 포함돼요. 그래서 그걸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쓰면 도움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의 그 뭐라 그러죠? 성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의 그 지역사회에 대한 그 배려? 막 그런 거. 그런 거에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 생각이 들긴 드네요. 어쨌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0번에 보면은 이제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or in any way associated with Communist Party, any other totalitarian party, a terrorist organization?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공산주의 집단에 가담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전체주의에 가담한 적이 있냐? 그다음에 테러 단체에 가담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죠. 예수는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otalitarian party, terrorist organization 의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거기 예스 노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제가 다 저기 설명은 다 읽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저 영어 발음도 별로 안 좋고요. 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스 노 쭉 해가면 돼요. 14번에는 뭐 지노사이드, 톨투, 킬링, 올 트라잉 투 킬 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예스도만 끝나지 마시고 이 단어의 뜻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에 이제 가서 본격적인 이제 범법 기록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시민권 서류를 접수하면 이민구에서 크리미널 레코드 체크업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법원에 판결문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왜,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그 에비던스를 다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그게 뭐냐면은 DUI입니다. DUI. 한국 분들이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DUI는요, 사실 음주운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DUI는 Driving Under Influence, Driving Under Influ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 먹고 마리화나 피고 운전해서 해롱해롱 그것도 해당이 돼요. 지금 DUI에 대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예전만 해도 세 번,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음주운전 세 번 걸렸는데
신군이 합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음주운전 이런 기록이 있으면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상의하셔야 되고요. 이 DUI에 관련된 적이 있으면, 범법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그 범법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5년까지는 시민권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5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DUI는 조금 예외가 적용이 되죠. DUI는 그 집행유예가 끝나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5년 후에 하시는 게 5년 후에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5년 후라 그래도 집행유예 끝난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DUI가 발생된 시점하고 재판이 끝나는 시점 동안에 그 기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보통 3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것도 5년 후로 하시는 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건 그 음주운전 걸린 날 기준이에요. 재판 기준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걸린 기준에서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레클리스 드라이빙이라는 게 있어요. 레클리스. 사실 레클리스도 거의 DUI에 버금가는 범죄 기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하여튼 문제가 좀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뭐그 사실 뭐죠? 그 시민권 떨어진 케이스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 DUI에 걸렸을 경우 실제 제가 2년 전인가요? 제가 라스베가스 쪽에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레클리스라는 레클리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DUI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었나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질문했더니 물어봤더니 거기는 DUI에 걸리면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나 봐요. 에클리스로 한 당에 낮추는 거지. 요거 약간 한 당에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DUI 레클리스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것뿐이 아니고요. 하여튼 다 저희한테 그 자료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런 질문이죠. 나 교통 티켓 받은 적 있어요. 그것도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써야 돼요. 물론 조금 자세히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시민권 신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인스트럭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00불, 벌금이 500불 미만인 거는 안 써도 된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쓰는 게 맞습니다. yes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민국 직원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경찰로부터 스톱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차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걸리면 예를 들어서 레인 체인지 잘못했다든가 과속을 했다든가 경찰에다가 세우잖아요. 이게 정지 명령인 거죠. 근데 그 금액이 작았다고 그래서 너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스라고 하는 게 맞아요. EMB에 가시면요, 마이 드라이빙 레코드를 띄워달라면 띄워줘요. 이 드라이빙 레코드를 받는 방법은 물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2불 차지해요. 또 하나는 우편으로 가능해요. 새카라멘테로 보내요. 그거 5불 차지해요.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드라이빙 EMB에 가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체크하는 거는 내 사실 언오피셜해요. 그건 내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건 첨부가 안 되고요. 만약에 드라이빙 레코드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다면 내그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우편으로 청구했거나 한 거라든가
아니면 DM에서 직접 받은 그것이 첨부가 되어야 돼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실제로 DMB에서 끊어줄 수 있는 최장 기록은 10년짜리예요. 몇 년짜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도 한대요. 저는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요. 10년짜리를 떼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길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은 안 나옵니까? 근데 실제로 나와요.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90년대 것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벌종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여기다 쓰셔야 돼요. 똑같이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결과는 내가 벌금 다 납부했고, 뭐또 다른 것도 있으면 다른 거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실 시민권 신청을 만약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반드시 DMV 기록을 띄워보시고, 드라이빙 기록을 띄워보시고, 그걸 저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es, no가 계속돼요. 근데 그건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고요. 44번에 가겠어요. 여기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살았던 남자로서 미국에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왜 질문하냐면요.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 한국은 징집제죠. 미국은 모병제예요. 그래서 월급 받고 본인이 군대를 지원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한국은 일정 나이가 되고 젊은이는 건강한 젊은이, 남자 젊은이는 군대를 강제로 가게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는 않죠.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군인이 부족해요. 나가서 싸울 군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 셀렉티브 서비스라는 걸 만든 거죠. 셀렉트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18세에서 26세입니다.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미국 젊은이들, 단, 넌 이미그런트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비이민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제외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 셀렉티브 서비스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랭클린 대통령이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절실하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전쟁이라든가 베트남전쟁 때 했죠. 어쨌든 그게 셀렉티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18세에서 26세에서 보통 18세 턴될 당시에 학교에 재학 중이면 학교에서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sss.gov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내가 그 셀렉티브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8세에서 26세 사이에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을 안 했는데 내가 아직 32세가 안 됐어요. 32세 아직 안 넘었어요. 그럴 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안 돼요. 32세가 넘어야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더라도 32세가 넘어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내가 왜그 당시에 그 셀렉티브 서비스 등록을 안 했는지는 소명을 해야 돼요. 몰랐으면 몰랐다든가, 뭐 하여튼 그걸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하나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그 파트 12의 15번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다음 그룹 중에서 어디에 가담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AM 밀리터리 유닛이라는 질문이, 그런 항목이 있어요.
군대 조직이죠. 거기에 가담한 적이 있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대부분 한국 건강한 젊은이들은 남자분들은 군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밀리터리 유닛 그 부분에다 예스를 해주시고요. 이게 예스 하신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19번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Did you ever receive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 trainings?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들고 어떤 훈련을 받은 적이 있냐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거기도 예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번 A에 예스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19번도 예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또 별도의 양식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국의 군대에 복무했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내용을 써주셔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5번서부터 50번까지 충성맹세예요. 여러분들이 뭐그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느냐, 또그 세레모니를 이해하느냐, 또는 미국에서 그 국가가 부르면 군대에 갈 용의가 있냐, 비전투요원으로 참석할 용의가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다 예스를 하셔야 되겠죠. 노하면 안 되겠죠? 다만 노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죠. 이제 미국은 종교 때문에 그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화의식인가 그게 제그 그쪽에는 그분들 수혈도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해당 목사님한테 가셔서 목사님 사인이 들어있는 그 편지를 첨부하시고 자기에게 해당 노하시고 싶으면 노하셔도 돼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시민권이 신청이 거절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400문제를 다 여기 N400에 있는 거를 질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답변을 하시고요. 이제 이거 끝나면 라이딩 테스트, 리딩 테스트, 그다음에 100문제 중에서 10문제 그 질문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이 바뀔 수는 있어요. 리딩 테스트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뭐 이민국 직원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인터뷰에 대비하시고요. 시민권 작성도 그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저희 민족학교 웹사이트 krcla.org 들어가서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저희 민족학교에 전화해서 담당자 찾아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민 관련 서류에서 fee가 많죠. 할 때, 그 fee 웨이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인 사람한테는 fee를 안 내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권에서는요, 100% 면제하였고요, 반만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 피 웨이버를 받는 이제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세관복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저 소득의 150% 미만인 부분 미만인 분들을 그100%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또는 정부에서 저소득 인분들한테 주는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GR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분들도 휴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즘에 앞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 피웨이버를 안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후드 스탬프라든가 GR이라든가 캐피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50%에서 200% 사인 사람은 반액만 면제받아요. 그 반액은 지문 채취하는 건 반액, 그건 반액이 아니고요. 지문 채취품은 전액 다 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그런 그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났어. 이거 보고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쭉 보고 이거.